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의 근황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소울워크입니다.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잦은 서버 터짐 각종 버그들로 접속하기도 전에 많은 유저들이 적게 돼 안 좋은 스타트의 게임이고요. 그렇게 떡나게 반복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 일주일까지 남긴 상태에서 직접 같은 클로저스의 메가 사건으로 많은 유저들이 클로저스와 비슷한 게임, 그렇죠, 소울워커로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이 망하기 전에 남아있던 유저들 지구의 50인들이 신입 유저들 유입과 동시에 다른 게임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소매넣기라는 유비들에게 억지로 템을 지원해주면서 쾌적하게 플레이를 도와주는 문화에 놀란 나머지 여러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갑자기 떡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울워커는 RPG 게임 초상위권을 달고 있었지만 몇 달 뒤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아바타 파리하다가 많은 유저들이 졌고 지금의 소울워커가 된 겁니다. 오늘 어떤 근황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서버가 원활이네요. 옛날에 혼자 배웠는데. 자, 서버가 일단 두 개였는데 하나 사라진 것 같고요. 아, 저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일단은 신규 캐릭터가 나왔다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신캐였어요. 치이아루에 커업테드 같은 애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신캐래요. 의상부터 미쳤죠, 그냥? 허벅지에 바코드가 있어. 오우, 쉣. 상스는 여잔가 보네요. 의상 볼까, 의상? 기본 의상 이거야? 대단하다. 와, 와, 기본 의상 이거라고요? 자, 의상 볼게요. 코스튬. 확실히 코스튬 입히니까 그나마 낫는데, 그냥 기본 의상이 미치네. 음성. 난 누구한테도 명령받지 않아. 동정하고 싶으면 돈을 내놔. 그것도 나쁘지 않네. 난 피할 때가 움직이기 좋더라도. 동작 보기. 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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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려차기. 앞돌려차기. 에, 정말 파격적인 캐릭터네요. 얘는 그냥 별거 없어. 얘는 그냥 아마 얘가 내가 이런 이 게임 중에서 대가리가 제일 큰 애로 알고 있어요. 야, 로코타운. 오랜만이네. 자, 여기가 이제 기본 마을이고요. 일단 일체를 한번 가볼까? 아직도 최적화는 벙선인 것 같네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러닝이 느린 걸 보니까, 예, 역시 여전하네요, 게임. 자, 일단은 1채널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헤네시스 같은 곳인데, 일단 모든 채널이, 네, 네, 원활한 게 있고요. 원래 이게 99채널까지 있었는데, 이제 서버를 좀 줄였네요. 이제 여기서 옛날에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유저들이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매크로 돌리는 게 있어요. 매크로 돌리는 게 뭐라 하냐면은, 뭐, 화분은 어디 어디에서 구할 수 있고 뭐뭐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뉴비들 소매넣기 해주는 장소. 아바타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아바타가 이제 그게 있어요. 한정 판매로 팔았는데 그걸 다음 년에 또 파는 시기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일단 아바타 볼까요, 이 게임? 약간 시뻘 게임이라서 아바타 훨씬 예쁜 게 많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거라고 있는데. 자, 이 게임의 주력 컨텐츠는 아바타예요. 무조건 아바타예요. 아바타만 팔면 됩니다. 이건 처음 보네. 이게 모션이거든요? 세상에. 진짜 유저들이 딱히 불만이 없는 게 그냥 아바타만 파는 맛이에요. 옛날에 팔았던 건가? 아니야, 이건 처음 보는 거야. 이것도 처음 봐요. 많이 나왔네. 진짜 많이 나왔구나. 신캐 볼까? 신캐는 별로 없네요. 신캐. 오, 오, 진짜. 정말 이것도 변신하는 거야? 야, 씨. 역시 장사를 하려면은 유저들의 그걸 맞춰야죠. 와, 와, 의상 봐.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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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보기 지금 이 상품이 제일 많이 팔렸을 거야.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이게 제일 많이 팔렸을 거야. 자, 이거 살 거는 아바타랑 아카시 카드랑 있어요. 이것만 사면 됩니다. 이거는 제 로비 가서 보지. 우와! 와! 남고 남은 이 고인물들의 이제 남은 캐릭터들의 그. 안녕. 자, 이 게임의 이제 가챠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템을 일단 뭐 낀 다음에 강화하는 형식 이런 게 있는데, 강화는 최대 9강이요.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게임은 1강이든 9강이든
무조건 템을 파괴 안 시킬 수 있는 그 보호권이 있어요. 그 보호권으로 무한으로 트라이하면은 결국 이제 최대 강화 9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99999를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던파로 치면 이제 엠블렘이죠. 여기 있다 엠블렘 봐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카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게임의 주된 컨텐츠인데 이 카드가 한 장당 10만원짜리 카드도 있고요. 한 장당 5만원짜리 카드도 있어요. 등급이 막 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등급. 그래서 이 카드 한 장이 웬만한 뉴비 다섯 마리보다 더 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조건 SSS를 4개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잠시 제가 지금 이 계정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내가 옮겼어. 이게 약간 그 돌림방이 돼요. 땅 캐릭에도 이동 받을 텐데. 자, 이 카드예요. 네, 5성이죠, 5성. 이걸 쓰면 이제 여러 가지 너구리들이 나와가지고 너구리들이 보스를 두드러 패는데 이 너구리 한 마리가 뉴비 풀탱 기준으로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10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네, 이건 원래 아줌마였는데 그림이 바뀌었네요. 얘네 이제 장판 기술인데 그 장판 기술 쓰면은 보스 피가 사르릉 녹아요. 뭐 나머지 뭐 스킬, 스태미너 이런 뭐 회복해주는 카드가 이제 기본 세팅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사기 약세가 나왔다네요. 아니 사기 캐릭터가 요즘 죽었다 다 9강으로 퍼져? 이런 개미짱.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맞춘 템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쓰레기란 거죠? 제 인생을 갈아서 넣은 템들이 이제 쓰레기보다 못한다고? 자 일단 그러면은 뭐 옛날에 아마 돌았던 던전 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를 가려면은 이제 6구역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이제 PVP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한 중앙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사륙이 가능하죠. 물론 실제로 이제 사람을 막 패고 때리는 짓은 별로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뉴비들 좀 죽이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되죠? 와 이게 대단하다. 왜 이래?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여기로 가서 골든 시타대. 여기가 이제 뉴비들 최종 컨텐츠였지. 야 골시. 여기 사람 없네. 다 죽었네. 자 그 당시 최고 도장 돌아볼게요. 여기가 거의 최고였죠. 2등급. 여기 다 하나가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입자. 근데 이것도 유저들이 너무 돌기 어렵다 해가지고 하얀 가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도 쉽게 돌 수 있게 했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때 클리어 시간이 40분에서 50분이었어요. 그냥 무자본 화띠끼리 갔으면은. 근데 이제는 엄청 쉬워졌을 거야. 몬스터가 막 한 번에 나오고 데미지가 약해지고 체력이 막 적어졌을 거야. 여기서 발동시켜주고 이러면 이제 몬스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게임이 사람이 하도 많던졌던 일단 렉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진짜 개빡쳤는데 그나마 좀 낫네요. 그 자체는 뭐 그냥 무슨합니다. 재밌어요. 의외로 타이밍이 비슷하니까? 정보. 이 게임은 대전 무슨 렉으로 쓴다고? 뭐 그런 게임이 다 있어. 뭐야, 보스가. 이렇게 보스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하나 잡으려면은 유저들이 진짜 몸을 비틀면서 해야 돼요. 이건 뭐 하나하죠. 제가 워낙 팀이 그래도 옛날 치고는 그 당시 괜찮으니까. 닌자 사이크 뭐지라고 쓰라고요? 아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오랜만이라. 자 보스 잡고 다음에 일단 자 이 게임 문제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약간 시점 이상이에요. 보시면은 벽을 등지고 싸우면은 제 캐릭터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못 고치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항상 중앙에 맵을 유지하면서 본인 그 위치 봐주면서 해줘야 되는 그 악랄한 시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자본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2번 키를 눌러볼게요. 2번 키가 이제 4성 등급의 카드인데 아까 제 데미지 보셨죠? 이거는 2성, 4성 등급 카드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카드만 쓰면은
알아서 이제 발동이 되면서 데미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니 그거 아니고 짧게 이러면 이제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데미지가 보이세요? 내가 지지고 먹고 몸을 비틀어도 이 카드 한 장을 못 이겼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5성 카드를 쓴다. 뭐 지금은 현역이 아니라지만 자 5성 카드의 힘을 보여줄게요. 자 5성 카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5성 카드 쓰면 이제 너구리가 나와요. 이 너구리가 이제 보스를 이제 찔 겁니다. 보스 피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왜 이제 빈부 격차를 알려주는 거였죠. 그냥 이거 하나 있었으면은 내 최고 스킬보다 데미지가 더 세요. 뮤비는 이거 한 장 뽑으면은 템이 없어도 무조건 던전을 깨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하향을 먹어서 던전이 하향을 먹어서 그나마 할 만했지.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카드가 진짜 세요. 이 카드 하나 있으면은 그냥 스테이지 하나 넘어가는 거야. 7번이 각성이었나? 느껴져. 내 마음이. 그렇지, 각성하면은 조금 세지는 걸로 같아. 많이 세지네요? 새로 스킬이네? 아, 발파이.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붙으면은, 이제 불이 사라지죠? 아, 좋습니다. 근데 재밌다. 오랜만에도 재밌는 건 사실이네. 이제 보스를 잡을 때마다 그 전리품이 나와요. 노란 색깔 전리품. 그걸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템을 맞추고 다음 던전을 가는 거죠. 그 맛에 템 맞췄지. 보스는 그렇게 못해서. 아이, 와, 이렇게 얼려. 얼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제 하얀 먹었구나. 또 얼려.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저 바라만 볼 뿐. 다음. 자, 이렇게 대충 한 보스를 옛날에 뭐 짤파티오스 한 3, 40분 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보스를 가면 돼요. 자, 마지막 보스는 가운데 문이 열립니다. 이런 식의 자, 되게 스토리가 잘 만들어져. 어떻게 던전 자체가. 그리고 힘들면 여기서 약간 상점 수리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정비 한번 가지고 이제 도핑하고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보스 가면 이제 여기서 절망을 느끼고 대다수가 접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보스들이 전부 다 한 곳에 집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절망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여기서 카드가 있다, 내가 비싼 카드가 있다, 그럼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지. 빨리 잡지 않으면은 옆에 이제 짜가리들이 저를 죽이러 올 겁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진짜 이렇게 장면을 보시네. 그리고 씨, 너구리 새끼들이 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깨면은, 네, 그 당시 이제 두 번째로 센 던전을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스 전리품을 먹는 거죠. 그 당시에 현금 만 원도 했었어? 한 부위당. 근데 여기를 이제 고래비대 도는 이유가, 이 초대장이란 게 있어요. 초대장. 공백의 가장 깊숙한 곳. 이 초대장이 바로 이제 최종 레이드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증표를 이게 10개를 모아야 될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서 10개를 모으면 이제 입장권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입장하면은 이제 8명에서 클리어를 할 수 있는 보스가 나와요. 일반적인 뉴비들은 절대로 못 깨는 그 스펙의 던전이었어요. 어차피 딜은 고인물들이 해줘. 고인물들이 그냥 대충 업어가 주거든요. 최종템 얻으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게임은 렉이 진짜 개심했어요. 렉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8명에서 파티 플레이라면은 5프레임의 그 보스 그 렉으로 이제 낑낑 하면서 그 보스를 잡았어요. 다들 참으면서까지. 그렇게 참으면서 이제 최종템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최종 던전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더 보이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고 접었었는데 그때까지가 딱 이제 전성기였습니다. 친구들 요즘 보이드 몇 분 나와요? 50초 때 파티 할 테니 스킨 한 번. 예? 저 때 씨발 보이드가 예 10분 물론 여기도 렉이 심했어요. 이 게임은 렉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감안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왜냐?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이드 저 푸사가 좀 다르잖아요. 저거는 돈 주고 사는 걸 거예요. 저게 한 장당 5,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총은 던져요. 여기는 이제 뭐 부활 제한도 있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못 쓰고요. 제가 이제 이기를 받았어요. 카드를 바꿔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갖 카드를 다 맞추고 온갖 패턴을 다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잠복 제거해 주고요. 이 잠복도 다 외워야 돼요. 그제나 큰 몸만 잡아야 늑대 잡지 마.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런 빌드가 어딨어? 이게 1분이 난다 그러면은? 몰입도 피가 되게 많죠? 진짜 어려웠어? 던지 자체가. 얘도 이렇게 세냐 얘들아. 캐릭터가 아기자기 한 거 봐면서. 아, 이 당시 여기 깨려면 평균 2분이었어. 여기 일단 1스테이지 2분 걸렸어요. 그리고 얘도 보이스 없습니다. 얘 보이스 없어서 힘이었네. 이제 보스 나오죠. 이제 보스가 나오면은 약간 실드를 일단 깨야 돼요. 이제 얘 보스가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실드를 깨주고 그때 이제 존나게 패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 유저들이 못 버팁니다. DSC 안 넣어 애들 요즘 못하냐? 마영군처럼? 이거 봐야지. 이제 보스를 패는데 100줄이죠? 얘들아 피가 씨발 왜 이렇게 많이 뺏겨?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패턴이 슬슬 이제 막 나오는데 이 패턴에 맞춰서 공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해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던전을 끌려만들게 조각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조각이 1300개가 있어야지 보이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좀 보이분들은 60 맞는 캐릭터 한 5-6개 돌리면서 막 일주일 만에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정보 최종 레이드도 3-4번밖에 안 걸렸다. 네, 대충 이 게임의 일단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뭐 대충 뭐 스펙 같은 것도 뭐 던파처럼 보시면 되게 편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도 되게 재밌었어요. 렉이 걸린다는 이유로 많은 유저들이 좀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 유저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 게임이 재밌었거든. 그리고 나서 뭐 템을 전부 다 맞춰 다 칠게요. 이제 전부 다 맞추면 이제 뭘 하냐. 첫 번째 소매 넣기, 두 번째 아바타 사서 룩달치기 끝입니다. 그렇게 컨텐츠 한계를 느끼고 대다수 유저들이 접었어요. 이 게임은 이제 떡상에서 당시에도 그 지구의 50인들이 이 게임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딱히 할 거 없다고 해가지고 많이 경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유저들이 이제는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아바타만 봐요. 아바타 또 이제 염색 기능이 있어요. 염색 기능 그 염색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를 SS 뽑기든 그 염색으로 맞춘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 게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예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같이 이 스텔라 새끼들은 이거 아니면은 그 옆에 손가락 가지고 안녕 하는 거 있어요. 봐봐 저거만 해요. 저거만 이게 뭐 이제 변한 거 있나요? 아 네 뭐가 변했나요? 아 유저스요. 네, 뉴비 하는 거래지. 나 뉴비 아니야. 자 그럼 최종 컨텐츠 템 다 맞췄다 칩시다. 그럼 이제 뭐예요? 다음 레이드 준비하고 랭킹. 아 맞아 1초도 빨리 빌드를 짜서 마치 무릉도장처럼 하는 거다. 그럼 1등하면 뭐 줘요? 엄청난 상품이 있겠죠? 아 매주 컨버터와 아주 이쁜 날개 줍니다. 지금 캐릭터 티어 순위가? 저 때는 이리스가 1등이었고 2등이 하루였을걸요? 그러다 보이드 나오다 어윈이 올라갔고 F넬이 제일 좋음. F넬이 제일 야하게 만든 보면 허벅지에 바코드가 있어요. 얘가 F넬이죠? 예. F넬이 개깡페이. 그 한 달에 한 번? 예, 아바타 밖에 안 나오는데 예, 만족하시나요? 아바타 만족해요? 아 그리고 아바타 좋은 거는 목도
아니 뭐 솔직히 레이드는 이제 부가 컨텐츠고, 그러니까 한 달마다 나오는 아바타가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예, 뭐 대충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게임 자체 되게 재밌어요. 소녀전선, 뭐 프리코네 이런 씹덕 게임을 좀 하는데 RPG도 하고 싶다 그러실 분들 여기 딱입니다. 왜냐면은 아바타 자체도 진짜 완전 씹덕적이고 진짜 많아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할만합니다. 다들 착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요. 일단 뭐 여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 그나마 이제 뭐 갤러리가 있으니까 갤러리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이리스 개 이쁜데 유저가 왜 적지? 자, 이거보다 실이 개념글을 봐야죠. 개념글 님들, 이거 뭔가 야한 것 같음. 와, 네, 이렇게 오늘 소울워커 탐방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게임이었고, 우리 게임 그 업계에 한번 획을 지었던 게임이요. 노력하는 여기까지.